박서희. 예, 안녕하세요. 뭐를 좀 준비해오라 했는데 이거 준비됐나요? 하다시 중에 Y로 끝나는데 그냥 S를 붙이는 경우하고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 붙이는 경우하고 이거 어떨 때 그런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상황이 이제 까마귀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까마귀가 날아갑니다. 까악까악 이러면서 점점점점 까마귀 눈에 X 표시돼가지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죠. 어떨 때 그냥 Y 뒤에 S만 더즈가 들어가는 경우 하다시에 더즈 들어가면 그냥 S만 쓰는 경우도 있고 스즈 쉬치 소리로 끝나거나 뭐 스즈 쉬치 소리가 되려면 뭐 S나 X나 Z나 SH나 CH 이런 걸로 끝나나 하다시 뒤엔 ES, O로 끝나도 ES. 그 다음에 have는 아예 have's 같은 건 없고 has로 형태가 많이 바뀌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있잖아요. 또 설명해 줘야 돼? 알았어. 선생님 설명해 줄게. 대신 네가 다음번에 알아야 돼. 자, 그냥 S 하는 경우는 Y 앞에 아, 에, 이, 오, 우가 있는 경우로 했어. 아, 에, 이, 오, 우, 에, 이, 아이, 오, 유가 영어의 모음입니다. 우리들보다 모음의 개수가 훨씬 적어요. 그래서 얘가 소리를 여러 개 갖고 있는 거야, 글자 하나가. 모음의 개수가 모자라다 보니까. 글자 개수는 모자라는데, 우리말하고 똑같이 모음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개의 글자가 가지고 있는 소리가 그래서 많았던 겁니다. 자, 어쨌든 아, 에, 이, 오, 우라고 외우든 에이, 이, 아이, 오, 유라고 외우든 와이 앞에 아, 에, 이, 오, 우가 있으면 그냥 S입니다. 예를 들어서 머물다 그래 stays 놀다 그냥 S만 붙인단 말이야. 하지만 얘들 빼고 다른 글자들은 자음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얘가 공부하다 이런 경우에 얘 더즈가 들어가면 STUDIES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중1 때 시험 칠거 뻔해. 응? 너한테 이런 거 보여줘 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봅니다. 당연히 틀렸지.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봅니다. 당연히 맞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이런 규칙은 나중에 비슷한 규칙, 뭐, ing 붙이는 법, 이런 것도 여기도 비슷한 거 나오고, 그때도 비슷한 규칙 나오는데, 그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문장 속에 난 넣는 거하고 묻는 문장 만드는 건데요. 뭐, 이거 진짜 많이 설명해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두 더즈 디드면 뭐, don't, doesn't 하고 원래 모습대로 하다시가 뒤에 온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서 주어가 1인칭, 2인칭 복수일 때라 했는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주격 인칭 대명사라고 배웠어. 주격 인칭 대명사 하면 떠오른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주격 인칭 대명사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동안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 중에서 요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을 안만 길어봤자 했을 때 뭐가 되느냐가 다 주격 인칭 대명사입니다. 이런 거겠죠, 뭐. 또. 우리. 요렇게 한 묶음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한 묶음 he, she, it 얘들 따로 묶어놓은 이유는 얘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3인칭 단수라고 하기 때문에 제3자란 말이야 제3자 저기 she네 she 응? 대화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런다 3인칭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몇 명이야 한 명이잖아 그러니까 저거 she가 되는 거지. 지금 내 입장에서 나는 I고 서희는 you란 말이야. 서희 입장에선 서희가 I고 내가 you야.
근데 유는 조심해야 될게 뭐다?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유고,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도 유라는 거. 뜻으로 얘기하면 너도 유고 너희들도 유라 그랬어. 유에 대한 대답이 I가 될 때도 있지만 we가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너희들은 행복한이라고 물었을 때 yes I am이라고 대답하면 안 되겠지. yes we are라고 대답해야 돼. 이런 거 조심해야 될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얘들 I, you, they, we 같은 경우에는 do가 들어있는 형태들을 사용한다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TV를 밤에 본다였으면 뭐야? 난 밤에 TV를 본다라는 표현이었으면 나는 밤에 TV를 봅니다라는 표현이었으면 원래는 어떻게 했다? TV 인데 안 본다 하고 싶으니까 TV 옛날 watch의 뜻이 뭐기 때문에 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는 하다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이 안경을 쓴다였으면 뭐야? 'They wear glasses'였겠지. 근데 쓰지 않는다니까? glasses. 이거 전부 다 wear의 뜻이 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입다, 착용하다, 몸에 걸치다라는 하다시기 때문에 그들은 안경을 끼니?라고 묻고 싶으면. 걔들 안경 끼니? 라고 묻고 싶었으면 Do they wear glasses? 라고 물어봤겠지 뭐뭐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 다음에 이거 People don't believe his stories는 무슨 뜻이야?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그의 이야기들을 Believe의 뜻이 뭐야? 그러니까 전부 믿다, 입다, 보다, 하다시 전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I watch, they wear, people believe 이었기 때문에 not을 집어넣으면 don't believe, don't wear, don't watch가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he doesn't play baseball at school은 무슨 뜻이야? 그는 he doesn't play baseball at school. 플레이하지 않는다. 무엇을? 어디서? 학교에서 야구하지 않는데 만약에 그가 학교에서 야구를 한다였으면 He plays baseball at school이었겠지. 됐습니까? 자, 여기 weather report는 뭐였더라? weather report 일기예보라고 하면 된다 했어. 기자는 리포터고요. 날씨 보고서란 뜻인데 일기예보. loudly는 뭐였어요? loudly. 하다십니까? 큰 소리로 어떻게 큰 소리로 어찌십니다. 자. 여기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자. 수요일날 수요일이죠? 19 이어서 할 거니까 19 미리 준비해 두세요. 늦게 와가지고 시간은 충분히 못했는데 이 정도 설명이면 된것 같아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